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V3 파이썬을 통해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터치 센서를 활용했었던 while 반복문을 이용한 활용 방법입니다. 우선 while은 조건이 참일 경우에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것이고, 파이썬은 대괄호와 중괄호가 아닌 줄여쓰기를 통해서 명령어가 내부에 있음을 표시하게 됩니다. 로봇 C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C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중괄호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 조건은 여기 괄호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조건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모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앞쪽에 띄워져 있는 부분이 바로 들여쓰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이 조건문이 되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쪽 클론을 사용하여 조건문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을 이용해서 먼저 초음파 센서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초음파를 호출할 때는 울트라소닉 센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인식할 수 있는 디스턴스입니다. 이 디스턴스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거리를 예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프로그램의 설명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모터가 계속 회전을 하다가 300보다 큰 곳에 있을 경우에는 0.05초씩 계속해서 반복문을 하다가 이 조건이 거짓이 됐을 때 모터를 정지해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while문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300과 초음파 센서를 호출하는 부분에 부등호가 있습니다. 이 부등호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문을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 A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이제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터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박스로 한번 센서를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멀리 있을 때 일단 계속해서 돌고 있고, 박스를 서서히 내리면 30cm보다 가까워졌을 때 멈추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선 상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거리를 가까이 해본 다음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를 7cm를 기준으로 가까워지면은 멈추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자를 한번 가까이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모터가 박스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모터가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음파 유무 감지인 프레센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ME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유무 감지와 똑같습니다. 0일 때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1일 경우에는 초음파가 감지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예시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초음파 유무 감지 명령으로 바뀌게 되고, 이곳에서 초음파가 감지되고 있지 않을 때는 모터가 계속해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01초씩 기다리고 있다가 그 순간에 박수라든지 혹은 또 다른 초음파 센서의 신호가 감지가 됐을 때이 while 문을 빠져나가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는을 두 개로 하시고, 여기서 초음파 감지되고 있지 않을 때 0. 그 다음 여기를 0.01초씩으로 해놓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터가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다가 앞쪽에서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박수를 쳤을 때 치면서 발생하게 되는 초음파가 센서로 인식이 되면서 모터가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음파는 이제 거리와 초음파 유무 감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